저는 얘기 계속 듣다가 질문이 생각나는데요. 그 이게 어떤 개인의 취향이거나 아니면 대중들의 어떤 성향이거나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, 이제 감독님께서 영화제나 이제 다른 그 관객들의 반응들을 봤을 때 이 작품을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, 그리고 아까 다시 박혜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영화를 부산에서 보고 나서 나는 왜 이게 좋았고 이게 어떤 점 때문에 사람들한테 뭔가 오르내리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예감이 드셨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. 네, 두 분께 여쭤보고 싶어요. 뭐, 영화를 어떻게 개인의 감성도 좀 궁금하긴 하지만 일단은 처치하고 저는 이 영화를 만들 때 책임감이 이제 상당히 크긴 했는데, 어쨌든 만들고서는 그러니까 되게 빨리 소비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뭐 한 3년이 지나고 당장에 뭐 한 2년만 지나도 영화가 왜 이렇게 촌스럽지?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시대성에 맞지 않지? 뭐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, 그렇기보다 이 영화가 지금 뭔가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지 않고 작게 이제 영화가 개봉을 하고 그냥 내리더라도 나중에 그냥 누군가 영화를 봤을 때 되게 그 시간을 버티고 있었으면 좋겠다, 그러니까 뭐 좀 촌스럽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때의 감정과 그때의 어떤 시대 배경과 상관없이 이 영화를 그냥 고스란히 잘 볼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그 시기가 훨씬 앞당겨졌다라고는 생각했어요. 그게 제가 어떤 생각하는 관객들의, 근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. 왜냐면 관객들이라는 게 무형의 존재라서 어떤 집단이 아닌 것 같아요. 되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의 생각이나 판단을 제가 예상할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저는 내가 좋은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내 시선이, 내가 갖고 있는 시선이 그냥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어떤 믿음이 사람들도 믿는다,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, 그냥 뭐 누군가 어떤 거를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고, 사실 지금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. 다음 영화 만들 때도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 뭐 좋을 것 같다 이런 것도 잘 모를 것 같고, 이 영화가 그냥 어떤 지점에서 좋은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도 관객의 어떤 피드백을 보고서 이래서 이 영화가 같이 이렇게 좀 통용이 되는구나 라는 좀 확신을 얻은 거고,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, 이 영화가 개인의 어떤 과거나 그런 추억들을 계속 환기를 했으면 좋겠다, 그리고 가족 집단에 대한 되게 미시적인 일들이 그냥 개인적인 게 아니라 그냥 다 되게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, 그냥 그 마음이었고, 그게 다행히 이제 어떤 관객들에게 좀 맞아떨어지는 그 지점이 있어서 그게 좀 어떤 평가를 좀 받게 된 것 같아요. 네. 네,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 많이 보는 사람이고 제가 좀 마음 열고 보는 스타일인데, 그래서 어떤 영화든 그 영화에 있는 감정들이 이렇게 나한테 가고, 가끔 되게 못 만드는 영화도 보면서 만족도 있는데, 근데 그래도 좀 더 오래 가는 영화도 있어요. 그 순간에서 이렇게 느끼던 것만 아니라 이렇게 영화 끝나도 이렇게 계속 머릿속에서 남고 잘 기억하고, 그런 영화도 처음부터 이런 영화 될 거라고 뭐 안 알 수 있는데, 그래서 네, 뭐 이 영화처럼 이렇게 다 보고 이렇게 내가 느꼈던 것은
마음속에 좀 기뻤고, 그리고 앞으로 계속 머릿속에서 기억나고, 그래서 다시 보고 싶은 영화. 네, 그런 영화도 가장 많이 인상이 남는 것 같아요. 아마 관객들의 어떤 반응이랑 영화제의 반응이 이렇게 같은 결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, 영화제에서 이제 조금 남의 여럿방에 이제 좀 추천을 이렇게 받게 된 것들에는 영화적인 형식성을 계속 고민을 하면서 영화적인 문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. 그 시네마틱하다라는 그거를 좀 구현을 하고 싶었던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. 그래서 좀 그 형식적인 그 문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 것 같다라고 그냥 좀 짐작만 그렇게 했었어요. 네, 혹시 네, 없으면은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. 네, 되게 그 남매 여름방 집을 엄청 오랜만에 했고, 아 이제 영화를 좀 보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이제 어쨌든 시간을 들여서 이제 영화를 또 이런 시국에 항상 영화를 보러 와주신 분들을 만나는 게 너무 감사하거든요. 그래서 또 뭐 감사하고, 어쨌든 영화가 계속 좀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주셔서 네, 감사드려요. 네. 네, 감사합니다.